안녕하세요. 이번 갱년기 다이어트 성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육하러 나선 세일즈 마스터 안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갱년기는 정말 알아야 되겠죠. 근데 갱년기는 정말 40세 이후로 45세부터 계속 갱년기가 시작과 동시에 갱년기는 입학은 있는데 졸업은 없어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갱년기는 입학은 해요. 근데 졸업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갱년기에 대한 특성과 그거를 잘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다이어트 주변에 남자분들도 갱년기가 와요. 근데 여자분들은 어떤 걸 특별히 지금 예민하게 받아들이냐면은 첫 번째 갱년기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려면 한번 서두를 같이 읽어봐 주실까요? 첫째, 호르몬 감소의 속도를 늦춰라. 호르몬 감소의 속도를 늦춰라가 무슨 말이냐면 45세 남자분들은 호르몬이 서서히 감소하는 거에 비해서 여자들은 급격하게 확 떨어져요. 자, 그거를 속도를 조금씩 늦출 수만 있다면 우리가 여자분들이 삶의 질이 건강하면서도 다이어트도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간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만에 관련 호르몬은 삼총사가 있습니다. 비만에 관련 호르몬은 첫째, 여성 호르몬.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45세 전후를 인해서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 행복 호르몬이 이 비만을 특히 관련하는 삼총사예요. 호르몬이. 자, 근데 우리가 이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 행복 호르몬은 세로토닉 호르몬이라고 낮에 우리가 햇볕을 많이 보고 막 이게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밤에 잠을 잘 자죠. 멜라토닉 호르몬도 마찬가지고 행복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잠입니다. 잠을 잘 자고 푹 자고 나면 어때요? 몸 자체가 자는 동안에 쓰레기를 다 비우고 몸 안에 리셋하는데 충분한 잠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햇볕을 많이 보면서 있다 보면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물론 자외선으로 인해서 피부에 대한 뭐 병폐까지는 생각하지 말고 호르몬에 오늘 관련돼서 만큼은 아주 적당한 햇볕 너무 좋죠. 자, 전 세계 행복 지수를 조사를 해봤더니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 지수가 높았죠? 가나이라고요? 가나, 방글라데시. 자, 우리가 많이 웃고 이런 게 행복 호르몬이 많을수록 그 많이 웃는 애들이 생각보다 비만일까요? 아닐까요? 많이 웃고 행복한 사람일수록 비만하고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비만에 관련된 호르몬을 여러분들이 잘 주의 깊게 보셨다가 정말 이 밖에 나가서 다 갱년기를 앓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이어트와 함께 건강까지도 한 번 더 체크해 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백색 지방과 갈색 지방이 있어요. 지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이라는 것은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 또 5대 영양소 중에 꼭 들어가는 게 지방도 들어가죠. 지방은 생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근데 백색 지방은 정말 우리가 좀 싫어하는데 어디에 제일 많을까요? 알아맞혀 보실까요? 맞히면 선물이 있겠습니다. 네이버 검색하시면 안 되고요. 자, 백색 지방은 어디에 맞냐면은 그렇죠. 내장입니다. 아싸. 내장. 선물 있습니다. 네. 백색 지방은 내장에 많아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왜냐면은 지방이 많을수록 그거는 뭔가 병이 있거나 몸에 컨디션이 안 좋거나 과도하게 음식을 많이 먹어도 지방은 우리를 뭔가 이 적색 신호를 받고 우리를 지켜주려고 쌓이는 것이 지방이에요.
우리는 안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얘는 지켜주려고 나름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방은, 백색 지방은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지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지방을 태울 수 있고 없앨 수 있고 이거에 대한 그 다이어트의 연구가 엄청납니다. 자, 근데 여기 지방은 지방인데 무슨 지방이에요? 갈색 지방. 아기들이 보면 갈색 지방은 뭐냐면 열을 많이 내게 하는 지방이에요.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게끔. 청년들이 건강한 남자들이고 어린아이들은 이 갈색 지방이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성장을 하고 성장도 하면서 팍팍팍 쓰는 에너지를 쓰는 지방은 무슨 지방이라고요? 갈색 지방. 이 갈색 지방은 건강할수록 지방이 많이 움직이고 운동할 때 특히 남자 움직일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무슨 지방? 갈색 지방.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백색 지방이 갈색 지방으로 되는 거를 우리가 항상 우리가 노력을 해서 많이 갈색 지방의 함유량이 많아지면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데 자꾸 쓰기 때문에 살이 찔까요? 빠질까요? 빠져요. 그래서 갈색 지방에 대해서가 많이 하는 게 중요하고 백색 지방은 어떤 이유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만 관련 호르몬만 잘 감소의 속도를 늦추면 우리는 갱년기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 속도를 늦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제품을 통해서 늦출 수 있는 방법이 답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애터미 소프라킨입니다. 이 소프라킨의 주 성분은 갱년기 여성들을 위한 성분이지만 한번 이렇게 보실까요? 뭐뭐 들어있어요? 회화나무 열매 추출물, 비타민 D, 햇빛에 의해서 많이 생성도 되지만 먹어서도 도움을 될 수 있는 비타민 D, 비타민 E, 자, 그 다음에 대두 이소플라본, 감마 리놀렌산, 비타민 K, 주성분은 있지만 이 해와나무 이 주성분만 가지고도 다이어트 시장에는 엄청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다이어트 중에 갱년기 식품만 해도 얼만지 아신가요? 맞추실 것 같아서 지금 5조가 시장이 식품 시장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갱년기 여성들도 그냥 갱년기에 좋아 먹어보다 정말 속도를 어떻게 하면 이걸 먹는 사람의 속도하고 안 먹는 사람의 속도는 정말 주변에 갱년기를 앓고 있는 분들한테는 정확한 정보를 드려서 속도를 늦추는 게 삶의 질을 높이는 거면서 다이어트에 엄청난 도움을 준다는 거. 호르몬에 비만 호르몬에 관여되니까 회화나무 열매 추출만 해도 복을 부른다 해가지고 온 집에 큰 거목이에요. 그 나무의 열매 추출로 인해서 여자들의 갱년기 식품 또한 증상도 완화시키지만 이걸로 인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케이스가 아주 많습니다. 단품으로도. 자, 그래서 저희는 훌륭한 소프라킨을 통해서 여성분들의 여기 잘 설명을 잘 해놨어요. 정말 지나갈 수 없어요. 갱년기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어떤 그 가족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냥 넘어가려고 중학생이 사춘기가 중2병이라 건들지 마 그랬더니 아빠가 우리 집에 더 무서운 거 있어. 갱년기 있거든. 그렇게 말한 것처럼 갱년기 또한 그냥 그렇게 웃으며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늦추면서 보완을 하고 건강을 돌아보면서 여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다이어트에도 성공할 수 있는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성류민. 자, 이거에 대한 건 여러분들 시중에 다 알고 있습니다. 5조원에 가까운 시장에서 식품, 이거 성류에 관련된 여자분들, 갱년기를 접어드신 여자분들, 접한 여자분들은 안 먹어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먹기가 너무 맛있어요. 석류도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 왜 이렇게 다들 석류에 대해서 난리가 났을까? 미의 상징인 사람들은 다 이걸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예전에 그
강고에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 미녀는 성유를 좋아해. 그렇죠. 그래서 성유를 많이 먹었던 거 있는데 이거에 대한 뭐 이렇게 너무 많이 먹어 뭐든지 과유불급은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이 성유가 아주 먹기 좋게끔 갱년기 여자들의 식품으로서 아주 좋은 호르몬의 감소를 늦출 수 있는 아주 좋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꿀잠 락티움은 꼭 먹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잠을 자면서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하는 게 너무 역할이 많아요. 정말 진짜 의사는 우리 몸이 의사인 거 아시죠? 뭐든지 들어오면 우리가 다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나 잠을 잘 못 자면 그 다음 생활도 분명히 질도 떨어지지만 비만이 지방이 우리를 지켜주려고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지방은 우리를 지켜주려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락티움은 신경계 아연이 있고 들어있고 락티움 자체가 사람이 왜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잠을 자도 왜 꿈도 좀 잘못된 꿈도 꾸고 달콤한 꿈도 못 꾸고 막 이렇게 시달릴 때가 있죠. 그럴 때 보면은 이걸로 통해서 잠깐 자더라도 푹 자면은 그래도 잠을 통해서 성장 호르몬과 행복 호르몬을 줄일 수가 감소를 좀 더 감소되는 거를 늦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감소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 아, 저 말이 헷갈리네, 항상. 하여튼, 이 꿀잠 락티움은, 제가 잠깐 저희 그룹에도 말씀을 드린 것이 있지만, 제 딸이 간호사다 보니까, 밤낮이 바뀌고 항상, 그리고 또 병원에 대한 예민한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 중에 한 직업이라, 처음에 애터미를 한다 할 때는 엄청나게 딸이 걱정어린 눈으로 보고 있어. 엄마 애터미를 그렇게 많이 드시고 막 제품을 많이 알아보려고 쌓아놓고 있으니까 딸로서는 걱정이 됐나 봐요. 어느 또 다단계에 엄마 또 심취하셨군요. 뭐 이러는데 이 락티움을 먹고 나서 너무너무 자기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들은 다 이거를 먹어서 이 스트레스로 인한 잠으로 인한 모든 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건 이거다 싶어서 정말 저랑 너무 안 닮았거든요. 안 닮았는데 차분함을 통해서 이 락티움을 많이 선전을 해요. 주변에. 간호사들한테 주변에. 이걸 꼭 먹고 자라 해서.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 락티움이 떨어진 거예요. 정수기 옆에 락티움이 빈통인 거예요. 그걸 며칠 사이에 제가 못 채워넣었어요. 못 채워넣었는데 거기다가 칼슘이 제가 먹던 게 칼슘이 남아있길래 그 통에다 살짝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딸 보고 먹어 락티움이야 하고 줬더니요. 어? 역시 간호사들은 간호사 예민하더라고. 엄마 이거 칼슘인데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엄마만 모르지 다 알아요. 거기에 C자 칼슘이라 써놨는데 아유 엄마는 참 속일 사람 속이 미안해. 그리고 바로 또 채워넣었어요. 이 꿀잠 락티움이요. 지금 현대인들한테는 가장 좋은 다이어트 중에 한 식품이에요. 빠지면 안 되는 식품이에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은 행복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 밤새도록 정말 고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방이 어떻게 활동하죠? 밤새 너 시달렸어? 알았어.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고 어디를 한 배 딱 튜브 하나를 또 끼워 넣죠. 몸에다가 구석구석. 그래서 자는 동안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제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밤 10시에서 2시에 이 락티움을 먹고 잠만 꿀잠만 자고 다시 일어나서 일을 하면 그런 습관만 잘 들어있으면 수험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요 평생 잘 안 늙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그 이 사실을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시간대에 잠을 잔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중년의 그 갱년기를 접어들면서 하나씩 하나씩 저를 통해서도 제가 몸소 체험하면서 효과를 보는 것이 락티움 잠에 대해서 성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먹다 보면은 긴장보다 이거 수면제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죠? 수면제는 아닌데 모든 이 신경 안정과 모든 잠을 통해서 질을 높여 가지고 우리의 그 성장 호르몬과 건강 그 행복 호르몬을 충분하게 자고 나면 개운한 그런 기분을 주셔서 지방이 쌓일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 락티움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녹슨 기계를 정비하라.
40년, 50년 동안 우리가 이 몸을 썼습니다. 기계에 비유하면. 그러면 기계도 점검을 해가지고 쓰는 것처럼 우리가 기계를 점검하라 했더니 여태까지 너무 많이 먹었어. 확 굶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기계를 내 몸을 점검을 하려고 봤더니 내가 너무 많이 먹었어. 확 굶어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굶으면 자 첫째 어떻게 돼요? 기력이 감소돼요. 두 번째 근육이 기력이 감소되면 에너지를 굶으면 뭘 갖다 쓰냐면 근육을 뺏어가요. 자, 그 다음에 심각하게 탈모가 일어나요. 머리에. 그래서 중년의 여자분들이 제 샵에 오시면 탈모가 갑자기 일어나서 와요. 오신 분들이 갑작스런 너무 영양의 밸런스가 안 맞는 탈모, 다이어트를 하신 거예요. 갱년기는 절대 굶으면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기계도 뭐 사실은 뭐 시중에 이렇게 보면은 냉장고 또한 한 10년, 20년 쓰면은 고장이 나잖아요. 그런데 진짜 심각한 바꾸고 싶은 기계가 하나 있었거든, 제가요. 관리하는 거. 예전에 그 얘기를 들게요. 오래 쓰다 보니까 기계가 갖고서 세라젬 이게 좋은 걸 하나 바꾸고 싶어서 했더니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부속품만 하나 싹 바꿔줬는데 저는 좀 깨끗한 걸로 바꾸고 싶었는데 오랜 전에요. 그랬더니 부속품 하나만 딱 바꿨는데 오! 안 바꿔도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근데 제 의도하고 틀린 거예요. 요만큼 하나 바꿨더니 정말 오래 쓸 수 있게끔 해준다는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지금 다시 소환해서 들었냐 느꼈냐면 우리가 이제 4, 50이 넘고 나면은 남녀 부부들이 아픈 데만 많잖아요. 아프면서 몸이 하나씩 고장이 나요. 특히 남자분들도 고장이 나고 부인들이 여기 아파 저기 아파 하면은 좀 귀찮아하고 병원에 가 약 먹어 뭐 그러든지 좀 무심코 이렇게 많이 던지는 말에 여자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오늘 특별히 알아야 될 게 부인에 대한 사랑으로 좀 고쳐 쓰시면서 그러면은 함께하는 게 좋지 새 거 뭐 너무 다른 분 너무 멋있고 예쁜 여자분들한테 눈 돌리지 마시라고 함께했던 부인을 향해서 또 사랑으로 점검해주고 한 번 더 싹 이렇게 고치면은 가는 죽는 날까지 서로 정말 우리 제품을 통해서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지만 정말 훌륭한 인생의 그 부부가 또 되지 않을까. 새 거 고치고 새 거로 바꾸고 싶어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향해서 여태까지 돈 벌고 너무 써먹은 남편을 한 번씩 좀 점검해주고 남자분들 또한 다이어트 내장 비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 이 두 번째 타이틀에 의해서 한 번 더 자기 몸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갱년기 다이어트의 핵심은 자, 첫 번째 이건 뭐죠? 나쁜 지방대와 독소를 제거한다. 우리가 정말 4, 50년 동안 많은 음식을 먹은 거 한번 회상해 보시겠어요? 뭐 일주일 전, 오늘 지금 내가 오기 전까지도 뭘 먹었는지도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정말 다이어트를 하려면 자기 먹은 거를 쓰는 거예요. 일주일 전 식단, 저한테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싶으면 저는 사람들 생각이 안 나는데 뭘 먹었는지. 그러니까 하루 앞날. 전날 계속 가다 보면 왜 쓰라 그러냐면 이분이 정말 아침, 점심, 저녁에 하루 종일 먹었던 게 답이 나오거든요. 뭘 많이 먹었는지.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꼭 물어보는 문답법을 하죠. 자, 몸속 곳곳 찌든 독소와 묵은 때를 벗겨내는 해독이 일단 중요해요. 내가 뭘 먹었는지 점검해보고 두 번째, 뭐가 많이 쌓였구나. 내가 쌓였구나 점검을 하고 그런데 이제 쌓였으면 그게 맞는 정말 갱년기의 식단은 앞으로 이렇게 되면 아주 훌륭한 식단이에요. 자, 식단은 뭐죠? 고단백, 저탄수. 탄수화물을 조금 적게, 단백질은 높게. 그 다음에 식단을 기본으로 하되 우리가 이 씹는 거 있죠. 우리가 만들 때 이 씹는 거를 자꾸 들하고 쉐이크 너무 많은 이런 식품에 의해서 의존을 하면요. 우리가 오히려 더 살이 잘 안 빠져요.
그 제가 여기 오늘 오신 분들한테만 정말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애터미 식구들한테만 팁을 가르쳐 주자면 저녁에 되면 우리가 낮 동안 일했던 걸 뭐 밤낮이 바뀌시는 분들은 조금 제외시키더라도 낮에 대한 보상을 하고 싶은 게 꼭 있잖아요. 좀 편안할 때 뭘 좀 많이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10분 이게 이제 제품에 대해서도 얘기는 하겠지만 가장 좋은 거는 양배추 있죠. 양배추와 그 브로콜리나 이런 거를 식초물에 담갔다가 아니면 물에 좀 오래 담가놔야 돼요. 식당에 가서 혹시라도 양배추가 빠딱 붙어 있는 거, 빠딱 붙어 있는 거는 좀 물에 담갔다가 먹는다 그러고 식당 분한테 얘기하셔도 돼요. 수용성 농약을 너무 많이 치기 때문에 물에 양배추를 오랫동안 수용성은 물에 녹잖아요, 농약이. 그렇기 때문에 어디 식당을 갔더니 오 양배추가 막 부풀어가지고 겹겹이 좀 넙대대하게 이게 간이 칸 사이가 벌어져 있어요. 그거는 그분은 식당 분은 개념이 있는 분이에요. 물에다 좀 담가 놓은 분이에요. 그래서 어디 식당 가서 양배추가 딱 붙어 있는 거 드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에 담가야 돼요? 농약 덩어리예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지게 자기가 갖고 와서 딱 잘라서 물에다 쭉 담가놔서 몇 번 헹궈내요. 식초물에 담가도 되고 소금물에 담가도 되고. 자, 그래서 수용성 농약을 제거한 다음에 사실은 왜 제가 이 얘기를 들어가냐면 예전에 원푸드 다이어트라고 예전에 몇 년 전에는 아주 유행했어요. 그래서 그 개그맨이자 방송인 이영자가 포도 다이어트를 여름에 실시하고 쓰러져서 갔어요. 그랬는데 엄마가 이제 아유 세상에 포도 다이어트를 먹고 어떻게 영양이 어떻게 돼서 애가 쓰러졌구나 하고 했더니 가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농약 중독. 농약이 예 포도도 그 안에 농약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부모님이 막 못 먹어서 그럴 거야 쓰러졌을 거야 애가 빈혈일 거야 했는데 결과는 농약 너무 과다하게 들어왔던 거예요. 이게 쇼크가 이런 거예요. 농약 쇼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팁을 가르쳐 주자면 저녁에 포만감 있을 때는 쌈 위주의 된장 있죠. 저염 된장. 장을 많이 맛있게 만드세요. 남자분들은 눈을 안 맞추려고 그러네요. 쌈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 양배추나 브로콜리나 씹을 수 있는 거 있죠. 뭐 오이도 괜찮아요. 뭐. 저녁에 좀 나를 뭔가 식품으로 해서 잘 고단백 저탄수를 해서 식단은 잘했지만 나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 거는 씹는 걸 많이 하셔도 좋아요. 근데 밤에는 너무 짠 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 양배추나 이런 걸 해서 데치든 뭐하든 쌈장을 해서 포만감 있게 드세요. 다시마도 좋아요. 저녁에 나는 어떤 데 보면 자기한테 뭔가 해주고 싶으면 좀 씹는 거 많이 하고 포만감 있게 먹고 싶으면 그거는 강추예요. 그건 절대 많이 먹어도 살 안 쪄요. 자, 그래서 이 식단과 하면서 그러면 이 몸속 찌든 독소와 묵은 때를 어떻게 제품으로 우리가 해독할 수 있을까? 제품이 너무 잘 만들어진 게 있어요. 한번 보겠어요. 짠! 먹어놨어요? 차전자피 식이섬유입니다. 이 차전자피는 물에 들어가면 몇 배나 부러지죠? 네? 알아맞추면 40배. 네, 40배 이상 맞습니다. 불기 때문에 우리가 차전자피는 그냥 바로 털어넣고 500ml 물을 먹거나 아니면 바로 희석해서 바로 해야지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계리 돼서 못 먹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것도 이게 씹어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좀 먹는 게 불편하겠죠? 자, 그래서 이 차전자피를 그 갱년기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3일의 기적. 갱년기 분이 정말 성공하고 싶어. 난 3일에 한번 기적을 만들고 싶어. 굶지도 않고 할 수 있는 거. 내가 이거를 오늘 공개를 해드릴게요. 자, 갱년기 3일의 기적. 아침에, 자,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자, 차전자피하고, 이제 이거, 해독하고 독소 지방대를 제거하는 법, 백색 지방을 녹이는 거, 이거를 지금 해줄 때 매뉴얼 다 하고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차전자피 식이섬유는
장에 오래 머물러 있는 거. 늘 제가 피부고 뭐고 강조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그 동양인의 장은 가늘고 길어요. 다 서양인은 굵고 짧아요. 장이 틀려요. 자, 근데 이렇게 가늘고 길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머무는 시간이 많아요. 굵고 짧으면요, 금방 내려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백색 지방에 가장 특히 우리가 서구 문화의 음식을 문화는 오고 우리의 체질은 아직도 가늘고 길어. 그런데 식생활은 굵고 짧은 거에 맞춰진 식생활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심각한 게 바로 내장 지방이 지금 빨간 신호예요. 우리나라가요, 지금. 내장 지방이 가늘고 긴 이 장에 적신호가 오는 거예요. 육식도 많이 먹고 식이섬유 많이 안 먹으면, 그리고 또 특히 갑자기 육식을 많이 하는 쪽에 일어나는 무슨 암이 많이 발생이 되죠? 대장암이요. 그래서 이 머물러 있는 걸 독소나 이런 찌꺼기들을 빨리 배출하는 게 가장 우선 근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전자피와 차전자피로 해서 물로 통해서 빵빵하게 쌓여있는 걸 밀어내주는 게 중요해요. 내가 좀 많이 쌓였다. 40년 동안 많이 먹었다 싶으면 두포를 해서 1000ml. 근데 500ml 물 먹고 차전자피 한 포만 먹어도 웬만한 가늘고 장에는 배가 볼록 튀어나와요. 빡빡해요. 아무것도 먹기 싫어요. 자, 그런데 이 설명을 하고 자기도 먹고 고객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참, 이번에 저희 기가 막힌 제품이 책상 한번 쳐볼래요? 두구두구두구 이렇게. 아니, 그렇게 치지. 그렇죠. 이게 뭐죠? SCI, 무슨 보험회사 선전할 때 SCI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SCI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정말 이건 한알로 통해서 그 우리 50억 마리였죠? 5만 2천 원 그 우리 기존에 있던 유산균 30억인가요? 제가 50억은. 이거 지금 몇 억이죠? 100억이에요, 100억. 자, 장을 통해서 우리는 또 알아야 될 거는 비만도 비만이지만 치매가 안 오려면 장부터 관리 잘해야 돼요. 장. 특히 갱년기가 가면서 걱정되는 게 사실은 건강상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정말 치매를 무서워하잖아요. 장 관리만 잘 돼도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CI란 논문에서도 확인해 주는 거 우리가 꼭 굳이 안 해도 이거는 최고의 제품이기 때문에 100억 마리가 장을 다 독소나 나쁜 거를 유산균을 유견 호모균까지 유익한 균까지 우리 장을 지켜준다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게임 끝난 거예요. 독소와 찌든테 묵은 거 다 빼낼 수 있어요. 자, 차전제피와 함께요. 사중 코팅돼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차처럼 마실 수 있는 거. 보이차. 그죠? 보이차는 항암 치료제의 성분이기도 합니다. 보이차 성분. 항암 환자들이 가장 많이 먹는 차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고단백, 저탄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침, 점심 좀 바쁜 현대인 중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그렇게 챙겨 먹기가 쉽나요? 쉽지 않나요? 안 쉬워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끼 정도는 얘 도움을 받아도 아주 훌륭한 영양 식사가 돼요. 그리고 갱년기 또한 건강도 지킬 수 있고 그러면서 한 끼 정도는 이걸로 통해서 먹으면 좋아요. 자, 그래도 아침보다 사실은 오후쯤으로 저는 한 끼 식사, 저녁에 이렇게 해주면 더 좋고, 만약에 아까 이걸 먹는데 좀 씹는 게 필요하다면 아까 양배추 뭐 이런 식이섬유 많이 들어있는 오이 이런 걸 아작아작 씹으시면 엄청나게 건강한 도움이 돼요. 잠도 푹 잘 수 있고. 자, 그래서 이게 건강에 맞춤식 슬림바디 쉐이크인데요. 저희 고객들 중에서는 또 사람들마다 약간 미숫가루 맛, 뭐 단호박 맛 있고 녹차 맛 있고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 맛이 있는데요. 어떤 분은 단호박이 너무 맛있다고 그러고 한 끼 식사로 너무 좋다고 또 추천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다 먹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곡물 맛이 또 좋고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고객들한테 이렇게 카카오 맛
애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 애들 카카오 그 초콜릿 성분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끼 정도는 갱년기 다이어트를 하거나 여름에 입맛 없고 하는데 건강을 잃으면은 몸의 에너지를 다 잃거든요. 그래서 참 교육이 좋은 거는 다시 한번 교육을 통해서 저도 제 몸을 한번 돌아보게 되다 보니까 아 정말 이 교육은 정말 감사하구나. 그리고 애터미에 이런 훌륭한 제품이 없다면 저는 이 자리에 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훌륭한 제품을 몰라서 고객한테 정말 갱년기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다 나만 따라와라 했는데 그 말에 제품이 안 따라주면 우리가 또 실현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품은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백질. 자, 애터미 그 쉐이크도 싫어. 그렇지만 나는 살 빼기는 싫어. 근데 단백질도 좀 보충하고 싶어. 좀 질 좋은 그 단백질로 인해서 몸을 좀 건강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뭐가 있죠? 애터미 트리플 업 프로틴. 이 또한 엄청난 검은콩 성분이랑 제품들이 아주 훌륭하게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콜라겐. 이게 갱년기 여성들이 콜라겐이 빠지면은 피부에서부터 수분이나 콜라겐이 빠지면은 나이가 들어요. 어느 분이 저기 제 얘기는 아니니까 근데 제 주변에 뒷모습을 보고 진짜 아가씨라 할 정도로 그분을 내가 물어봐서 뭘 많이 드시냐고 그랬더니 콜라겐은 꼭 먹고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도 따라하려고 저기 꼭 먹고 있는데 아직도 뒷모습 보고도 아가씨 소리는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아 욕심인가요? 이제 빨리 넘어가야지. 빨리 넘어가야지. 앞을 보여주면 절대 안 된다. 그래도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아, 멀리서 보니까 아가씨 했는데 절대 얼굴을 못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바로 다가와서 당황하시더래요. 아, 예, 아줌마. 예. 그게 더 비참하더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고객들한테 이 장에 길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그 선조들의 식당 밥에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는 거는 아주 좋아요. 자, 근데 탄수화물 중에 쌀로 갖고 밥 문화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이게 맞춰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게 치즈, 죄송합니다. 뭐 일반 식품을 얘기하긴 하겠지만 풍요로움 것 때문에 너무 과한 거 있잖아요. 쌀보다는 뭘 많이 먹죠? 주로 먹는 게 빵, 떡, 뭐 가공된 걸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더 쌓이는 게 많은데 이 갈색 지방으로 빨리 태우는 거는 처음에 그 쌀 정도의 밥 위주의 식사면 아주 좋아요. 진짜 다이어트 중에요. 예를 들자면 3끼를 먹는다 하더라도 정말 아침, 점심 우리가 나눠 놓은 게 있죠. 저녁. 자, 있으면 아침을 딱 먹어요. 먹고 점심 한 4시간 정도 텀이 되면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아침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그냥 조금 마실 뿐이지 딱 점심 먹고 4시간. 이 정도의 근데 밥만 먹고 딱 이렇게 되면 살 빠져요. 근데 우리가 수시로 뭘 먹죠? 중간중간 아무 생각 없이 간식, 군것질 막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꾸 저장고로 바뀌어요. 저장고로. 아, 자꾸 넣어주네? 알았어, 알았어. 저장 차곡차곡 저장해야지. 전쟁이 일어날 때 써먹어야지. 근데 전쟁이 안 일어나 몸에. 어떤 큰 변화가 없어요. 운동할 때 써먹으려고 채우했는데 운동도 안 해. 그러니까 에너지 태울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비만이 되고 튜브를 계속 끼는 거예요, 배에다가. 자, 그리고 아까 놓쳤지만 그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되면요. 지방이 호르몬, 없어진 호르몬 자리를 메꿔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호르몬, 여성 호르몬에 관련된 식품은 꼭 드시라고 추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알면 우리 몸을 관리하면 되는데 아까 아침, 점심, 저녁에 사이클이 있으면 내가 뭘 먹고 4시간은 비워주면 우리 인체가 자꾸 쌓이는 쪽으로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딱 4시간만 물만 딱 먹고 아 4시간이 좀 지났어? 그러면은 또 음식을 먹어주고 또 4시간이 지났어? 그렇게 해주면 너무 좋고 이제 잠자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인 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애터미를 통해서 내가
3일의 기적은 이제 저만의 방법이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로 통해서 이제 제품을 알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눈을 뜨면 우리가 사실은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죠. 간헐적 단식이라 하는데 이제 그걸 다 나중에 정리하더라도 딱 애터미를 이 제품을 지금 이렇게 소개받았어요. 갱년기 다이어트는 이거 이상 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비우는 게 3일이 필요해. 3일. 3일. 3일 동안 내가 어떻게 하면 살이 빠지느냐? 안 빠지면 고객분들한테 3일 저한테 얘기 듣고 상담 듣고 이 제품에서 제대로 해서 안 빠지면 제가 한 분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먹겠습니다. 하듯이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아침에 눈을 떴어요. 양치질하고 물을 마시죠. 자, 마시면은 차전자피 한 포 하고 물 500ml 드시죠. 자, 드시면서 아까 SCI 유산균을 한 알 같이 드세요. 아침에. 자, 그러면은 배가 빵빵해요. 좀 비우고 싶죠. 유산균하고 먹었죠. 자, 먹고 이제 4시간. 먹고 싶어도 4시간 기다려요. 응? 4시간 기다리면 본인이 드시고 싶은 정심을 드세요. 정심을 드세요. 4시간 있다가요. 정심을 드시는데 뭐 드시고 싶은 거 마음대로 드세요. 뭐 다, 아무것도 다 드세요. 자, 그 다음에 정신 먹고 4시간 참을 수 있죠? 그죠? 4시간 참았다가 저녁을 드세요. 이때 3일만큼은 쉐이크를 하나 선택해서 드세요. 쉐이크 드시고 정말 첫날부터도 배가 고프다 그러면 비우는데 조금 도움이 되려면은 참 그러면 뭘 드시면 좋냐면은 그냥 차전자피 하나를 배가 너무 고파 그러면은 쉐이크 먹고 차전자피와 그 예전에 먹던 유산균 있죠 유산균 한 포를 먹고 배가 빵빵해지니까 조금 포만감이 있어서 저녁에 조금 첫날은 견딜 수 있어요. 자, 해독하는 3일 작전입니다. 둘째 날 똑같이 하세요. 둘째 날 하실 수 있죠? 예, 셋째 날도 똑같이 아침에 이렇게 하고 그렇게 중간중간에 물 있죠.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물을 1000ml 이상 드시고 이 안에 이것대로만 한다면요. 약간 어지러워. 땀도 많이 흘리니까. 그래서 여기에 꼭 들어갈 게 여기는 없었는데 이렇게 하실 거면요. 소금 있죠. 우리 이번에 죽염 소금 있죠. 소금을 조금 어지럽다 생각하면 이 4시간 타임마다 넣어서 소금을 드세요. 소금에 미네랄도 있는 거 아시죠? 그렇게 드시고 딱 3일을 하고 나면요. 심하게 많이 빠진 사람은 3, 4kg가 빠져요. 차전자피 계속 이렇게 먹고 나니까요. 엄청나게 배변의 독소가 제거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3일의 기적입니다. 이거는 기적까지는 아니고 그냥 평소에 이게 해독이에요. 해독. 3일의 해독. 하실 수 있겠죠? 자, 점심, 저녁은 쉐이크를 3일만은 먹어줄 수는 있겠죠, 우리가. 그 외에는 이제 건강을 위해서 고단백, 저탄수화물 쪽으로 하되 사실은 밥은 아주 좋아요. 다만 빵이 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감미료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빵을 발효시킬 때 설탕 모든 게 들어가는데 먹었을 때는 달콤해요. 근데 속에 들어갔을 때는요, 장들이 막 유해균들이 엄청 생기면서 부글부글 돼요. 그리고 갱년기 분들이 잠도 체크해 보셔야 돼요. 자, 교육은 이렇게 됐지만 정말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잖아요.
내가 먹었던 걸 오늘 이 교육이 끝나고 나서 아침, 점심, 저녁 내가 뭘 먹었지? 한번 체크해보고 또 부모님이나 주변에 그 고객분들, 사업자님들, 파트너님들, 스폰서님들한테도 내가 갱년기를 있는 사람은 입학은 있는데 졸업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갱년기는 심각하게 처음에 성공하려면 비만에 성공하려면 첫 번째 서두가 뭐였죠? 호르몬 뭐였죠? 우리 이제 복습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아까 이제 갱년기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첫 번째 서두가 뭐였죠? 성공하려면 짠! 특허같이 한번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우린 전문가이기 때문에 비만 관련 호르몬 3총사 꼭 기억하세요. 여성 호르몬, 성장 호르몬, 행복 호르몬. 지방은 두 가지인데 백색 지방은 우리를 무조건 저장고로 만드는 몸에, 그리고 갈색 지방은 태우는 거기 때문에 지방은 필요하다는 거, 하지만 갈색 지방 쪽으로 우리가 많이 유도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제 제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그 사업자님들한테 참고로 교육을 얘기해 주시고, 자, 4, 50년 써먹었으면 기계도 점검하는 것처럼 우리 몸을 내가 뭘 먹었으며 어떻게 했으며 내 몸을 한번, 그런데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먹는 거와 집중하고 알긴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 운동 빠졌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 기분 좋게 운동하는 거, 주변에 공원을 걷는 거 아주 좋아요. 행복 호르몬도 좋고 밤에 잠도 잘 자요. 근데 살은 잘 안 빠져요. 뭐가 필요하냐? 아주 팩트 있게 심하게 숨이 헐떡거릴 정도로 한 3분이든 5분이든 헐떡거리면은 지방이 갈색 지방으로 에너지 써요. 근데 내가 헐떡거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열만 헐떡거리고 받은 적이 있어 잠을 못 자는 건 있었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또 운동에 대한 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계도 잘 점검하고 제품도 다시 한번 해서 우리 갱년기의 다이어트는 우리 애터미, 우리 식구들이 모든 사람들의 주변에 온 국민의 건강까지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엄마가 건강해야 가족이 건강하고 가정이 화목한 것처럼 부모님들 건강, 여자의 건강을 남자분들도 다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파트너와 우리 그 사업자님들 또 스폰서님들과 함께 우리 건강한 다이어트, 갱년기 다이어트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